아주 오래전의 것이라면 더 그러하겠지요. 자, 기억이란 객관적인 사실을 위해 저마다의 감정과 느낌이 더해지면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프루스트가 말하는 기억은 어떤 것일까요? 그 기억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언제든지 떠올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환기는 억지로 그것을 구하려고 해도 헛수고요. 지성의 온갖 노력도 소용없다. 과거는 지성의 영역바,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물질적인 대상 안에 숨어 있다. 이러한 대상을 우리가 죽기 전에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우연에 달려 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간 어느 겨울날, 내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추워하는 나를 보고 내 습관과는 반대로 차를 조금 들게 해춤하고 제의한 적이 있었다. 난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생각을 고쳐 마시기로 했다. 어머니는 과자를 가지러 보냈다. 가리비에 가느다란 흠이 난 조각이 속에 흘러넣어 구운 듯한 잘고도 통통한 푸티드 마들렌이라고 하는 과자였다. 프랑스에는 그 차가 홍차의 역사도 굉장히 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 그 홍차 더불어서 그 마들렌하고 같이 나오는 그 티에 어울리는 그 마들렌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가전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마들렌을 널리 지금 많이들 애용하고 드시기 때문에 쉽게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집에서 간단히 뭐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사랑받는 그 과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오중중한 오늘 하루와 음산한 내일의 예측에 풀이 죽은 나는 마들렌의 한 조각이 부드럽게 되어가고 있는 차를 한 숟가락 기계적으로 입술로 가져갔다. 그런데 과자 부스러기가 섞여있는 한 모금의 차가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소스라쳤다. 나의 몸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감미로운 쾌감이 어디선지 모르게 솟아나 나를 휩쓸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을 바꿔서 차를 마시게 했다. 그게 뭐냐면 우연이. 마들렌느 과자와 내 육체가 만나서 반응을 일으킨 이 엄청난 사건, 이 소설 속에서 큰 사건이죠. 그것은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무의지적 추억, 생각도 안 했는데 되살아나. 근데 프루스트의 경우는 그것만이 진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주 이야기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40년, 이렇게 50년. 자주 얘기한 것은 자신도 모르게 여기다 뭐가 덧붙이게 돼요. 혹은 기록해 놓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기록하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갑자기 추억이 떠올랐다. 이마. 그것은 콩보레 시절의 주일날 아침. 내가 레오니 고모의 방으로 아침 인사를 하러 갈 때 고모가 곧잘 홍차나 보리스꽃을 달인 물에 담근 후 내게 주던 그 마들렌의 작은 조각의 맛이었다. 뭐 어릴 때의 맛이라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어도 그거는 영원히 그 어머니의 맛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가지고 가잖아요, 평생.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구워주셨던 그러니까 식빵의 그런 뭐 향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도 조금은 아직까지 추억으로 가고 있긴 해요. 그러나 옛 과거에서 인간의 사망 후, 사물의 파멸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에도 홀로 냄새와 맛은 보다 연약하게, 그만큼 보다 뿌리 깊게, 무형으로 집요하게, 충실하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넋처럼 남아 추억의 거대한 건축을